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정책. 지금의 경기도에서 북부를 분리해 북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재편하고 도약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법안이 3개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북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대한민국 경제와 또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년 총선 전에 이 특별법 좀 꼭 통과시키십사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 지사는 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권역별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 49명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 여야, 지역 구분 없이 의원들이 함께했는데 경기 북부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 큰 공감을 표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우리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 신설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가 저는 분명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경기 북부의 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과거와는 다르게 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